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왜 하와이에 제가 운영을 했었던 한 16개 정도 되는 버블티 매장을 뭐 시작했으며 그만두게 됐었는지 또 그걸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 저희가 사업가로서 뭐좀 한번 생각해 보고 갈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했었던 버블티 가게는 티프레소 바라고 하는 이런 가게입니다. 그래서 뭐 하는 데냐면은 이렇게 밀크티 이거 아시죠? 먹는 거 이런 거 파는 가게인데 참고로 제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 로케이션이 제가 두개 정도 있었을 때 시작을 해서 오하우에 뭐한 열댓 개가 있었고요. 마우이에 빅아일랜드에 카와이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여전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참고로 파트너십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. 참고로 제가 파운더는 아니었었고 저는 중간에 투자를 함으로써 들어갔었던 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됐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참고로 거기서 뭐그 당시에 있었었던 뭐뭐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2015년 쯤이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가게였었죠. 피코이라고 하는 알라모나 쇼핑센터 옆에 있는 뭐 그런 가게입니다. 이렇게 생겼었고요. 별로 안 컸었어요. 한 800 정도 됐었나? 1000 스퀘어 풋이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테이블 한 서너 개, 스툴 몇개 있고 뭐 이랬었어요. 그리고 뭐 직원들도 다 합쳐서 제가 있었을 때 직원 매장 그 점주들 합쳐서 다 보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됐었던 뭐, 한그 정도였었고요. 썼었던 장비들은, 같이 했었던 파트너가 그 베트남 사람이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뭐, 여기는 창고가 없어서 이만큼씩 창고를 저희가, 가게가 이게 한 3개 정도 됐었을 때 이만큼씩 그 장비를, 뭐지? 먹을 거를 이제 엑스트라로 창고에다가 쌓아놨었었고요. 그리고 참고로 제가 했었던 차이점은, 이렇게, 티프레소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좀 썼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가게 내에 있었던 이렇게 모닝이라고 하는 이런 시럽도 많이 썼었었고요. 뭐 수익률이 대충 어떻게 되고 하는지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배웠었던 점 그리고 왜안 하는지 제일 궁금할 수 있잖아요, 그죠? 일단 뭐 제가 일단 그 뭐라고 하지? 뭐 일단 비즈니스 생각해 보면은 물장사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뭐 물장사라고 하는 게 물이 들어간 제품은 아무래도 그 마진율이 좋으니까. 물에다가 이제 뭐다 섞어서 쓰잖아요. 그러니까 좀 마진율도 좋고, 그리고 뭐 사람들도 이제 뭐 누구나 차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.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있었을 때 차이나타운이 뭐 있었거든요. 그 휴스턴 쪽에 이제 그때 보면서 아, 이런 또 신기한 제품이 있구나. 뭐 그걸 봤었어요. 참고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보면은 공차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뭐 한참 한국에서 더 크기 전이었었고요. 보니까 2015년, 14년, 15년 정도였었죠.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전 얘기인데,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막한 열댓 개 정도 늘릴 수 있는 뭐 그런, 회사였었습니다. 그죠?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봤었을 때 사람에 대한 확신, 사람들이 이것을 찾겠다. 왜냐면 대만에서, 어떤 식으로 이 차에서 그 밀크티 그리고 뭐 버블티 이렇게까지 넘어간지를 제가 한번 그 연구를 좀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제가 확신도 있었고요.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리고 확실히 있었습니다. 뭐 제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파는 줄 알았는데 자 문제는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어를 가지고 시작한 거는 얘네가 처음이었어요. 그죠?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, 아, 온라인으로 내가 판매를 어떻게 하는 줄 아니까, 오프라인에서 내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은, 남의 거 제품, 그 오프라인 제품 팔아주는 게 아니라, 내거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홍보하기가 더 편하겠구나.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입장에서 투자, 및, 뭐,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비즈니스에 제가 진입을 했었었는데, 뭐, 잘 됐었었어요. 뭐, 열몇 개월 넘어가고, 한 매장당, 매출이 그래도 좀 괜찮았으니까 다 합치면은 어느 정도 되신지 알수 있겠죠. 뭐 아무튼 자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자이 제가 들어갈 때이 7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. 그 이후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
제가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돈 벌기보다는 저는 좀 약간 이 자유를 찾아서 가는, 좀 프리덤을 찾아서 가는, 뭐 리버티보다 프리덤을 찾아서 가는 그런 건데, 시간적인 좀 제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무슨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그 가게를 보면은 먹는 가게고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간 자체가 조금 시간 자체가 조금 그 문제가 됐었는데, 일찍 9시에 누군가 와서 문은 열어야 되고, 그죠? 8시 정도 뭐 가게처럼 무슨 프랩하는 시간은 많이 없지만 일찍 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, 그리고 밤 9시 10시 정도까지 가게가 열려 있어야 돼요. 그죠? 누군가는 시간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10시에 이게 일이 끝나냐,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그뭐뭐 마무리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진짜 24시간 거의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제가 가서 뭐그뭐 버블티 만들고 그랬냐, 또뭐 그런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고 이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있다가 보면은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. 아마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, 그러니까 그 뭐지, 리테일 샵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내가 가게 열어야 되고, 또 이게 사장이 없으면은 뭐 일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당연히 할 테고, 그리고 또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는 그 시간에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비즈니스 자체가 일단 시간과 두 번째 공간, 여기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죠? 시간이 언젠가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두 번째, 공간이 있어야 돼요. 돈을 내야 돼요. 제가 참고로 한 가게당 냈었던 렌트가 4,000불이었어요. 한 달에.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0, 500 정도? 그리고 1,000 스퀘어 피트니까 뭐 얼마 되나? 아무튼 이만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. 뭐 여기 부엌이 정도가 이 정도인데 엄청 작은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뭐 여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블이 가서 보면은 어디가 있어? 자, 이거는 두 번째, 참고로 이거는 두 번째, 세 번째 가게구나. 세 번째 가게를 이렇게 그 뭐지, 공사를 할때 하는 건데, 이것도 참고로 보면은 저희가 직접 했어요. 남자 한 서너 명이서 뭐 사용했었던 가격은 뭐 몇만 불안 들었죠. 한 6만 불 들었었나 그랬었는데, 잘 보세요. 여기 가서 보시면은 테이블 세개 정도밖에 없어요. 굉장히 작은 가게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4,000불에서 한 5,000불 정도 그 렌트를 냈었어야 되는데, 그게 사실은 좀 적지 않은 부담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비즈니스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들 필요가 없고. 자, 팔 것에 대한 부분은 R&D가 항상 필요한데, Research and Development가 필요한데, 제가 이 비즈니스를 접게 됐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, 저희 버블티에 대해서, 이게 뭐 마시는 거는 좋아하는데,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제품을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버블티 A와 버블티 B가 딱 먹었을 때큰 차이가 난다, 이거를 제가 좀그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,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저는 뭘 줘도 맛있게 먹는데, 그뭘 줘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이제뭐 먹을 거를 팔수 있겠습니까? 딱 먹었을 때아 이게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나고 맛있다라고 하는 거, 그리고 왜 이게 맛있는지 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, 참고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알 수가 없었어요.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차별을 해서 할수 있는지 뭐그 정도는 제가 영업적인 부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힘들었고요. 자, 네 번째, 직원 문제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. 이 규모가 한뭐 이거는 제가 사실 넘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, 그 당시에 잘 못했었던 게 뭐냐면은, 한 직원이 한 40명 정도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뭐 노조는 뭐 만들었었던 건 아닌데,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문제도 좀 일으키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. 그뭐 아무튼 좀그긴 얘기긴 한데, 아무튼 직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. 이거를 제가 좀더잘 배우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, 그거를 또그 제가 또 지향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 방향은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아무튼 동업자에 대한 문제였었죠. 뭐 좋은 사람이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비전이 좀 달랐기 때문에, 밑에 보이는 것처럼 비전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. 뭐 돈을 뭐 엄청 많이 벌었냐 뭐 그런 건 아니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, 저희가 썼었던 전략, 둘이 같이 그래도 동의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,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딱 만들어 놓다고 해서 이게 정말 무슨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가 되고 막 엄청날 거냐,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를 알았죠.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살아남아야 될 길은, 프랜차이즈를
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둘의 공통적인 생각이어서 가게에서 돈이 벌어지면은 번대로 족족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다른 가게 열고 계속 가게 열고 그래서 이제 확장에 저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게 됐었던 거죠. 근데 그거 이후에도 두 명이서 일을 하니까 일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동업을 하면서 이것도 제가 넘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동업을 해서 비전이 두 개가 되고 될 때가 생기니까 이거는 같이 갈수 없겠구나라는 일이 좀 생겨서 뭐 제가 그만두게 됐죠. 그리고 참고로 제가 창업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그리고 열정과 자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열정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가게를 할때 열정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비즈니스를 그 안에서 정말 그 손님들을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뭐더 음료수를 맛있게 만든다든지 뭐 여기에는 사실 저는 별로 열정이 없었고요. 저는 그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이 고객들이 들어왔었을 때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를 하고 다시 이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더더팔수 있고 여기에 좀 관심이 있었고 아니면 어떻게 좀이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그 기업화를 시켜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좀할수 있을까 이 마케팅과 이 어떻게 보면은 이어그 시스템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제품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품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그 제품에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판매를 할 때에 영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.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늘 강조하는 게 인터넷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제 인터넷 비즈니스 확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. 인터넷 비즈니스는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팔 것에 대한 그 제한 사항이 훨씬 드뭅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내가 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열정이 없게 되면은 전문 지식이 떨어지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버블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저는 티 종류에 대해서는 많은 맛도 보고 많은 책도 읽어보고 테스트도 해봤지만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. 그죠? 버블티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버블의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above and beyond 내가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갈 만큼 그만큼의 열정은 없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냥 비즈니스 해야지 투자하고 들어갔으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열정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어느 순간 일이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하나는 이 버블티라고 하는 비즈니스 뭐잘 생각해 보면은 뭐한 번쯤은 생각해 볼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. 투자 금액이 없어서 참고로 뭐 투자 금액도 저는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.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못하면은 없는 대로 해서 하면 되더라고요. 그죠? 없는 거뭐 돈도 안 빌렸어요. 이거는 뭐 그냥 저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냥 정말 둘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뭐 만드는 것도 직접 만들었어요. 어디 공사한 것도 아니고 공사도 가서 직접 배워서 하고 뭐그 뭐지 뭐 이거 뭐 가서 빌려가지고 장비 빌려가지고 직접 다 톱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격이 줄어집니다.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가기 쉽지 않다. 돈이 얼마나 많이 매출이 생겨도 그거는 뭐 다른 문제다. 이걸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나도 좀 열정 있는 그런 제품에 그 비즈니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사람 문제가 사실은 컸습니다. 제가 사팔영사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, 팔 것, 영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이트라고 온라인 비즈니스 하니까 사이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툴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이 사에서 사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배웠었습니다. 직원도 문제가 있었고 동업자를 잘 찾는 것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. 물론 실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갔었어야 되는 길이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다음에 제가 했었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판촉물 뭐옷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주
좋은 파트너들을 잘 찾을 수 있고, 뭐 고민을 할수 있고, 뭐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게 된 거죠. 자,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혹시 그, 나 버블티 비즈니스, 뭐, 이런 매장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께서도 시작을 하시기 전에 나는 돈이 얼마가 들지, 뭐 투자 금액은 뭐가 얼마가 들지,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세우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자고 일어나면 내가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지, 내가 김밥집을 하면은 자면서도 내가 어제 먹었던 김밥 이게 정말 맛있었는데 어떡하면 이걸 더 맛있게 하지? 뭐 이런 좀 제품에 대한 일단 좀 관심도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요. 버블티가 있으면 당연히 버블티 좋아해야죠. 매일같이 설탕물 먹고 있어도 뭐 설탕물을 먹고 있어도 내가 이게 좋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을 일단 선정을 할수 있고, 그러면은 이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뭐 일에서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무슨 그냥 삶이 될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열정이 있는 뭐 그런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기 전에 혹시 그 제가 이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게 혹시 밀크티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이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몇 가지 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그 당시에 한 가게당 제가 잡았었던 고리, 매달 고리 한 달에 한 4만 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. 한 달에 한 가게당. 그래서 인벤토리 가격이 한 30%가 나갔었고요.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이 한 15%가 나갔었는데 이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갔었어요. 직원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8불, 그래서 2.5명을 썼을 때이 정도 가격이었었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. 여기 안 들어간 가격이 뭐가 있냐면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게 있었어요. 참고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20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보험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파트타이머도 많이 나눠서 쓰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한뭐20% 정도 들었고,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줄이고 싶었었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의견이 안 맞고 했었죠, 파트너랑. 렌트는 4,000불, 4,000불에 뭐 물이나 이런 게 포함된 게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고, 메인테너스도 돈이 들었었고, 제품을 하와이였기 때문에 떼어오는 가격이 뭐이 정도였었고, 페이롤 택스 내는 거 이게 뭐 그렇죠. 이퀍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고, 광고했었는데 항상 돈 썼어야 됐죠. 1,500불 정도 썼었죠. 한 달에. 그리고 엔터테인먼트, 이거 그냥 뭐 저희끼리 노는 거, 뭐 인슈런스, 뭐 이것저것 다 썼었는데, 그래서 뭐 돈이 벌리고 나면은 이제 뭐 프로핏이 나왔다. 이게 굉장히 가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시간당 34잔씩 팔았었어야 됐어요. 그죠? 하루에 그래도 매출이 지금 1,300이라고 돼 있었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월화수목금토일 안 쉬고 일을 하니까 1,300 정도를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, 자,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. 마진이 굉장히 작았다.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참고로 제가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좀 늘릴 수 있었냐? 저는 이런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좀 했었었죠.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뭐 한국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Oops, excuse me. 자, 이게 뭐 썼었어요. 어떻게 버블티 가게를 하는지,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떻게 레시피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는지, 제가 남들이랑 사실 차별화했었던 거를 딱두 개를 쓰면은 이거예요. 버블티 티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는 장비를 썼었어요. 여기 안에다가 제가 써놨어요. 딱 쓰는데 티프레스 머신이라고 하는 이 장비를 제가 좀쓴게좀 다르고요. 한국에서는 지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장비 손질이 힘들기도 하고, 뭐 레시피 같은 경우는 뭐 시럽 이런 게다 나오니까. 그리고 스타트업 할때 처음에 제가 들었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뭐이 책에도 제가 써놨고요. 뭐또 다른 게 뭐가 있나? 아,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을 좀 다르겠죠. 제가 뭐, 티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, 저는 웹사이트 만들고, 웹사이트로 광고하고, 뭐, 그랬던 사람들인데, 그걸 어떻게 했었었는지는, 이제 뭐,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, 그 장비에 대한 사실은, 그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, 이 비즈니스로 뛰어들게 됐었는데, 여기서 아무튼 비즈니스 플랜 넣고, 그 직장을 쓸 때,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돈은 얼마나 들고, 뭐, 사람들 일을 얼만큼을 하고, 그리고 투자를 했었을 때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됐었었는지, 매달 어떻게 돈을 벌었었는지,
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제가 갖다 놓고, 사실 뭐 MBA 과정 때 배웠었던 그 비즈니스 플랜 있었던 얘기를 조금 크게 쓴 거죠. 혹시 그뭐 비즈니스 플랜 어떻게 쓰는지, 제가 프랜차이즈를 할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었는지 뭐 궁금하시면은 뭐 전자책을 보셔도 되고, 뭐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은 뭐 지금 있는 책은 많이 없다만 뭐 제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뭐 리테일 비즈니스를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는지, 그리고 제가 뭐 갔었던 과정, 그리고 이뭐 제가 전해드린 이 얘기를 통해서 혹시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하시고 계시는데 뭐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제가 나눠드린 이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은 좀 용기가 됐기를 바랍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